한쪽은 일반 삼삼을 해볼까? 아니면 한쪽 팀은 고츠, 한쪽 팀은 바티 넣은 새로운 주황. 그게 낫겠다. 한쪽은 아예 고츠를 해주시고, 적의 네, 공격까지 30초. 공격이 고츠 가죠. 공격이 고츠 가시고, 수비가 그냥 패치된 위주로 해봅시다. 바티 넣은 고츠가 극겸일 것 같다고? 그러면 고츠에 바티를 넣어볼까요? 일단 되는 대로 공격이 가봐. 일단 되는 시작됩니다. 대로 고. A 되는 거점을 대로 고. 수비하십시오. 넣었다. 브리기트 빼고 넣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되려나? 이게 바티 화면으로 보는 게 낫겠죠? 우와, 와, 힐 주는 거 봐. 힐 주는 거 봐. 좋아. 아,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이 실력만으로도 나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오, 이거 불사. 불사.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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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근데 힐을 쏘시면 안 되죠. 궁 차는 속도 무엇? 궁이 잘안찰줄 알았는데 궁이 잘 차는데요? 우쿨이 힐이야. 이거 거의 메인 힐러급 힐링 힐량 아니냐 이 정도면? 불사. 아 터졌다. 근데 불사가 터졌어. 불사를 미리 깔면 안 돼. 불사를 미리 깔면 안 됨. 불사를 막딱 끝날 쯤에 슈퍼 세이브로 깔아야 돼. 그래야 버텨져. 수비팀 것도 한번 볼까요? 아 죽으셨네. 점프 봐. 아니 실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나. 우쿨 자클이 아직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적한테 막 힐쏘심.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는 힐은 안 하고 딜을. 오, 아 이거 봐, 이거 빡! 할수 있어. 그래, 결심했어. 이거 하면은 힐 개많이 참, 150 참. 결심했어. 아니 너무 평온한 거 아니야 여기? 잠깐만 수비 쪽으로 봅시다. 힐량이 생각보다 뛰어나. 점프. 이 점프도 맞들이면 아주 난리 나겠는데. 이게 50필이었죠? 이게 50필이 생각보다 꽤 되는데. 무적, 무적, 무적 봐. 저렇게 저렇게 지킨다고 저렇게. 힐맨 들어갔는데도 안 죽잖아. 불사 때문에. 불사 타이밍 개지렸다 방금. 완전히 치유됐다. 아 불사 늦었다. 슈퍼 세이브가 순간적으로 된다니까. 불사가 쿨이야. 지금 불사 빠지면 골로 간다. 공도 쓰셨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게 보면은 굳이 이 바티스트의 궁을 딜량으로만 쓰려고 안 해도 돼. 딜 힐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게 힐량도 생각보다 증폭이 어마무시하거든. 얘거 우클릭이 100이 되는 거야. 100짜리 10발 쏘는 거야 순간적으로. 힐로 쏘도 굉장히 좋지. 일단은 그냥 한번 볼게요. 빡센 거는
시간대가 지금. 오, 헷갈렸다. 근데 아무도 활용을. 우클릭, 우클릭. 이거 봐, 우클릭. 확실히 근데 레드팀 조합이 좀 더 단단하긴 하다. 공격팀이 고치. 이거 고츠. 고츠 바티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바티 고츠? 들어가시오. 그러니까 프로들이 했을 때 어떻게 되게 궁금해. 프로들이 본인들 썼을 때. 공수 변경. 이번에는 오. 그래 이거 괜찮겠다. 현재 유행하는 거에 막 확 바뀐 건 하지 못할 테니 만약에 이 영웅이 리그에 쓰였을 때는 거의 고츠에 더할 확률이 크겠지. 그럼 지금 같은 그림이 필라델피아 퓨전 대 뉴욕 엑센셔가 붙었을 때 이런 그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극혐스러운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구만. 유지장을 벌써 풀이 저렇게 긴 기술을 공차는 거 봐. 55퍼, 58퍼, 60퍼 힐 믿고 들어가는 거 봐. 힐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 궁극한 거 봐. 와 대박이다. 여기다가 이제 생시장 딱 깔면은 아 실패. 궁이 진짜 빨리잖아. 난 궁찬 안 찰 줄 알았는데 포킬 들을까 탱커들 힐하니까 장난 아니네. 이게 탱커들을 힐하니까 무지막지하다. 메인 힐러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급인가 본데. 사실 메인 힐러가 좀 부족했지. 루시우 베르시밖에 더 있었어? 이 정도면은 메인 힐러도 되죠. 슈퍼 세이브 기술. 모두 발사. 아곤 바가 떠. 오 슈퍼 세이브 할 수 있어. 아 이거 살리는 게 너무 좋은데? 기동성도 괜찮고. 이 우정님 점수 높은 것 같은데? 하는 게? 광물티어 아닌데? 움직임이? 쏘는 것도 그렇고 스킬 활용도 그렇고. 상대 궁 나왔다 저기. 다시 보자. 생체 유지장 바로 깨졌다. 이거 봐. 근데 이걸 약간 늦게 까는 게 좋은데 살렸잖아. 이거 봐. 루시오 안 죽었어 지금. 그래 할 수 있어. 결심했어. 넌 완전히 치유됐다. 그리고 타격감 뭔가 재미있어. 일단 캐릭터가 이거 경쟁전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경쟁전 필수 캐릭 무조건 나온다 이거. 힐러 힐폭탄 쏘는 게 정글의 평타보다 타격감 더 좋. 애정신 없어. 고쳐봐. 들어가는 쪽에다가 이렇게 들어갈 때 써는 것도 괜찮아. 아나랑 시너지도 좋은 것 같고. 이거 잘한다니까요. 트리님도 한번 볼까요? 저 올라갈 수 있고 기동성 좋고 2분의 에임에서 약간 불안함이 느껴진다. 긴장함이 느껴져. 살렸다. 살렸어. 아, 네.
생명유지장이 옆에 미리 깔아갖고 저 궁계산하면서 써야 되네. 왜냐면 쿨이 너무 길어. 20초짜리라서 잘 써야 돼. 이것도 너페 보시지. 이것도 너페 보시지. 각폭 살았어. 살았죠 지금 솔져? 아 솔져 아니고 여기 부활 이제 하셨네. 아나랑 효과 좋지. 완전 좋지. 왜냐면은 루시그랑 같이 메인 힐러가 둘인데. 그래 결심했어. 왜냐면 이게 50필이 아나처럼 단일 힐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역 50필이라서 상당하네 이게. 이거 고치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랬지. 이거 오히려 고치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고. 오! 오! 사리아 살렸어. 와 이건 죽었네. 그래서 쉬프트가 힐 주변에 150 광역 힐 도트 광역 힐. 자탄에서 살려버리잖아 저게. 마지막에 쓰면 던지면 와마 이거 우클릭이 광역 힐이기 때문에 33을 해야지 바티스트의 잠재력이 최대한이 되네요. 그니까 고추 더 세지면은 이거. 근데 고추가 더 세질 것 같기는 하잖아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만약에 딜러 메타를 연습을 해서 그걸 연구해오면 얘가 다를 수도 있어요. 또 막 맥크리 위주 뭐 맥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에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면은 몰라. 노안 안에 있었지. 와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번 라운드까지는 방을 다시 만들게요. 방을 하나 다시 만들고 새로운 분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빨간 팀이 더 빨리 밀었어. 더 중요한 거. 눈동자로 들어가시. 그러니까 결국 이 조합에서 만약에 바티의 궁을 활용하려면은 자리야 고에너지 우클릭이랑 힐밖에 없어. 여기는 완전 힐러로 쓰는 거지. 막았는데? 그러니까 힐이 두 배라는 게 어마무시한 거지. 아나 평타도 강화된다는 건데. 뭐 살리는 거 봐. 결심해서 써줘야지 앞에 가서. 진입 생명유지장.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진입 생명유지장을 쓰면 돌진조합 같은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궁이 다 광역이야. 범위 힐, 그 다음 광역 힐, 그 다음에 세이브 기술 하나, 슈퍼 세이브 기술, 생존 기술 하나, 그 다음 점프 높고요. 궁극기는 강화니까. 아 생체 유지장. 생명 유지장. 극혐 생명 유지장. 생명 유지장. 안 죽는 거 봐. 자폭이고 뭐고 다 안 죽어. 생명 유지장. 뭐야 이거? 궁을 썼는데 생명 유지장. 개 웃긴다 이거. 못 민다. 거봐 이거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힐량 14904요 진쪽에서. 진쪽 파티가 14904. 마치 나가신다.
중간에 바꿔서 둘이 합치면 18,000 정도?